가로로 누워있는 그림을 그래도 풀어야 될 문제 같으면,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게 실수를 좀 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좀 놓치지 마시고. 자, 두 개로 나누어서 볼 텐데, 극한. 자,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fx에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? 여기도 f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fx에 대해서 이야기, 뭐,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림을 두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. fx가 직선이네요. 그렇다면 반듯한 그래프를 한번. 반듯. 그다음 여기도 할까? 반듯. 직선 a상 y제곱 2가 되는 이런 거 짠짠 비슷하죠. 자, 첫 번째 여기 왼쪽 부분 보니까 1부터 n이니까 그냥 바로 높이는 n분의 k가 결정을 하겠구나, 이렇게 보시고. 그다음에 간격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여기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고, 이 정도 그림이면 얘가 되겠네. 높이는 fn분의 k가 되고, 간격은 n분의 1입니다. 그럼 여기가 n분의 k가 될 때, 간격이 n분의 1이 되려고 그러면 얘는 n분의 k-1인 거고, 첫 번째 그림은 이 직사각형들을 더하세요라는 겁니다. 이것들을 더해 나가면 이쪽으로 계속 도형들이 생기겠죠. 그 다음에, 자, 이 부분은 뭘까? 야, 모르겠다. 그럼 그림 그리는 거죠. 함수값부터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n분의 k에 대한 함수값. 그렇다면 n분의 k에 대해서 함수값 찾고요. 이거 필요한 거고, 그 다음 여기에는 n분의 k-1에 대한 함수값이 필요하고, 이 둘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가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는 F의 자 여기 중괄호 부분은 일단 세로라는 건 알겠습니다. 높이가 되겠죠. 직사각형에서 가로는 어디서 결정을 지어주고 있느냐, 그러니까 여기 아까 풀었던 건 여기에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, 이번에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라네요. 높이가. 그렇다면 저 부분을 색칠을 해보면 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극한 가면 n분의 k나 n분의 k-1은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. 얘는 또 도형을 계속 만들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죠. 요렇게 이런 형태로. 자, 느낌이 옵니까? 여기는 도형을 만들면 이렇게 이두 개를 다 했더니 5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.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, 이 부분을 a라고 할까요? a, 이 부분을 b. a는 여기고 b는 계속 더하면 여기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디까지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. 0에서 1까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x가 1이 되는, 여기에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2가 됩니다. a 더하기 좌표를 표현할까요? 1, a 더하기 2까지 생기는 직사각형을 fx 가로지를 때 아래쪽 부분이 a의 표현, 그 다음에 위쪽이 b에 대한 표현, 맞죠? 그럼 이 둘을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? 1 곱하기 a 더하기니까 a 더하기가 전체 넓이가 됩니다. 얘가 뭐라고? 5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a는 3이다.
최근 이게 전부입니다. 답을 찾으면 10에 물어봤으니까 답은 30초가 되고. 그래서 개념으로 이 오른쪽 B 부분이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하는 거는 이거 지금 리미트 덕분에 얘에서 경계가 생기느냐, 얘에서 경계가 생기느냐. 그러니까 이 부분 직사각형이냐, 그게 영향을 별로 안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항상 그려서 문제를 접근을 하면 실수가 많이 작아집니다. 17번은 여기까지.